2019년 안동시 벚꽃축제는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열흘간 안동 벚꽃축제 거리에서 개최됩니다. 1.4km의 거리는 벚꽃거리에서 펼쳐지는 안동 벚꽃축제에서는 벚꽃이 만개해 꽃비가 떨어지는 낮은 물론 밤에는 야간 네온을 활용한 미라클 네온을 펼쳐 야간 경관을 선사합니다. 월영교 건너편에 펼쳐지는 호반 나들이길에는 벚꽃은 안동호의 낮은 수온의 영향으로 벚꽃거리에 비해 일주일 정도가 늦은 편입니다. 원희 엄마 사랑 이야기가 담긴 월영교에서 광물 위로 흩날리는 벚꽃을 보고 있느라면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또한 낙동강의 마을을 휘돌아 나아가는 화해마을, 봄이면 벚꽃이 마을을 감싸 안고 화해마을을 감싸고 도는 벚꽃터널을 배경으로 수줍게 흐르는 강물과 휘날리는 벚꽃 사이로 보이는 초가와 기와 지붕은 화해마을에서만 볼 수 있는 고즈넉한 분위기와 낭만을 제공합니다. 도심지에서 영덕 방면으로 20분 정도 차를 타고 달리면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 강가에 자리 잡은 백운정 유원지가 나옵니다. 유원지로 들어가는 입구에 숨을 먹게 하는 벚꽃 물결이 펼쳐지며 잔잔하게 일렁이는 반변천 물결에 햇빛이 튕겨 벚나무에 맺힌 듯합니다. 더 많은 명소가 많으니 이번 벚꽃축제는 가족 연인과 함께 떠나는 안동의 꽃길 여행길이 눈부신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북뉴스의 안동시 소식이었습니다.